대한민국이 최고로 지금 해야만 되는 딱 한 가지. 전부 다 사회부문으로 나와야 돼. 사회부문. 이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부모가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잘났다 그래요. 내가 말을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요새 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네가 아이들한테 말을 하려면 아이가 이해되게 말을 해야 돼. 그래 쏙 들어가. 왜 아이가 그 고마워하지. 아이 근기도 모르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가르치려고 들어. 아이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저거 소리만 하는 거라 어른들이. 이분들이 사회부모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 활동을 바르게 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사회부모로 나와야 돼. 지금 우리 아이한테 우리 부모님이 말한다고 안 들어가요. 우리 선생님이 말한다고 안 들어가.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들어가. 왜? 자기 욕심으로 말을 해요. 지방법이 저 사람한테 믿기게 하려고 말을 하지. 그건 네 욕심이야. 절대 안 들어가. 니를 아끼고 사랑할 때 말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근데 앞으로 사회부모로 나와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 사회부모들은 내 욕심이 없어요. 사회부모로 활동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게끔 전부 다 들어오게 해야 그러면 우리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니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욕심 없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라. 사회부모로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미치겠는지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모르니까 미치겠지. 들으세요.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나는 욕심으로 네한테 가르치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들어야지 할 말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럼 자, 듣고 나니까 내한테는 저절로 네 아픔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AI로 들어가가지고 네한테 필요한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혜로 네가 필요한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한 지식은 다 갖춰놨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엄청나게 멋져 지금. 내 국민들 돌아볼 때. 근데 똑똑하고 이걸 갖다 너한테 써먹으려고만 들지. 그 사람 걸 들어라. 그럼 사회 부모가 들으니까 이 아이는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말 몇 마디 해주니까 눈물 저절로 나요. 네, 내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는 황금하고도 안 바꿔줘. 다이아몬드하고도 안 바뀌어준다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있어 지금. 우리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안 죽어져. 죽을 생각이 없어져. 조금만 보충해주면. 그걸 내가 말해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네 욕심이고. 네 말을 다 듣고 나서 나오는 말은 저절로 하면 돼.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지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딱 필요한 말, 질량이 그 사람한테 지금 영양분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지금 못 찾았어. 네가 그 사람을 아르키려고 들지 마라, 이놈아. 엄청나게 지금 잘난 세상이라 전부 다 아르키려고 들어.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아픈 생각을 썰어 마시지 않았으면 입 닫으라. 가르키려고 들지 마. 저 사람도 똑똑해. 네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그 사람 아픔을 썰어 담았으면 저절로 그 사람 도와줘.
우리는 이 공부를 안 했어 지금. 앞으로는 전부 사회부모로 나와서 우리 국민부터 대한민국은 사회부모로 다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방치해둔 이 사회를 구할 수 있어. 나와서 뭘 하느냐? 우리 아이들,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말 들어줘야 돼. 상담원이 돼가지고 말만 들어주면 돼. 들어주고 나서 네가 나오는 말 그대로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용기를 받고,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건 용광로 불보다 더 세요. 그 사람을 살려버려요. 이걸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비물질 에너지. 신이 받아내는 이 에너지. 사람은 신이. 사람을 행위를 할 때 그 힘이 나오지. 네 잘난 체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홍이 인간은 이때 돼 키운 거는 사람 만들려고 키운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못 쏘고 있는 이무기가 돼버리면 용이 안 돼. 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면 개천에 용 났다 그래. 이 지구촌에서 용이 난 거야. 개천에 용 나는, 지구촌은 개천이에요. 여기서 용이 나와. 인간이 다 성장을 해서 최고로 성장을 해가 톡톡하고 아주 질이 좋으면 여기서 자기 지식을 상식으로 묶어갖고 똘똘뭉친 내고집을 부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무기가 돼. 근데 이 지식을 갖춰갖고 진리로 갖고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조금 수행이 됐다든지 노력을 딱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뭐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용. 용됐다 그러잖아. 이 말이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잘 풀어야 돼. 용은 상상의 동물을 해놔놓고 무엇이 용인지 너가 깨우쳐야 되는 거야. 용은 어떻게 해요? 확 불, 이렇게 알죠? 불. 사람이 하는 말은 이 불보다 위력이 센 거를 비유로 해서 우리를 아르킨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에너지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용이 된 사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해야 될 공부, 인성 교육을 못 받았고 사회 교육을 못 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칙을 공부를 못 했어요. 질량은 다 차가 있는데 내가 내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절대 어렵게 살게끔 하늘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인재 중에 인재들을 키워놨는데 너희들이 네 잘난 짓하고 사회 불평불만이나 하고 내 할 일을 안 하면 이 사회가 썩어 나자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이 죽어. 그 죽는 걸 네가 많은 걸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는 괜찮지만 네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너도 그게 갇혀진다는 사실이거든. 가르치려 들지 마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 아픈 것을 내가 그걸 받아 마시면 너는 간센보살이니라. 그게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사람을 뭐라 그래? 성모라 그래. 사회 어머니, 사회 부모, 저 아픔을 서로 마시는 자가 이 사람이 성모예요. 내가 하는 말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니라.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살리고, 친구 살리고, 후배, 선배 살리며, 이것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세계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원답을 찾아서 정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인류가 이 콘텐츠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사회를 좋게 만들라고 전부 다 따르게 돼가 있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K, 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오늘날 사회입니다. 내가 이는 사회 부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걸 크게 풀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내줄 테니까 그때 내줄 때 들어. 누구든지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뜻이 요동을 치면 사회 부모로 다 나와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모여서 우리가 행을 바르게 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 순식간에 바뀌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때는 나도 동참할 수 있어. 방해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면 나도 내가 들을 공부하고 있어. 이 사회 안 구하면 안 돼. 이 사회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면 3년이면 자살률 1위 뚝뚝 떨어. 자살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한다. 이거부터 지금 없어요. 예.